최근 세상을 떠들썩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사회성 돌출 행동들로 표출되는 이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통점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얘기해 드리려는데요. 이들이 겪은 이 심리현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심리현상을 겪게 되더라도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면식도 없는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위험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위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특정 심리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유정의 심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 23살인 정유정은 2023년 5월 26일 자신과 이전에 얽힌 바가 전혀 없는 무고한 또래 여성을 끈질기고도 집요한 방법으로 살인하였습니다. 정유정은 자신과 전혀 얽힌 게 없는 피해 여성을 죽이기 위해 심지어 나름의 연극을 준비하기까지 했는데요. 과외 앱에서 과외 선생을 구하는 중학생의 부모인 척 구인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정유정은 그렇게 구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보낼 테니 시범 과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정유정은 자신이 직접 중고 교복을 사입고 과외받을 학생인 것처럼 꾸며 태연하게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까지는 과외가 필요한 학생의 부모인 척 피해자와 연락했던 정유정이 피해자와 만나러 갈 때는 학생인 척 교복을 입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유정은 복장 안에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를 넣고는 강변 이곳 저곳을 돌며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유정의 행동을 택시기사가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한간의 소문과 달리 택시기사는 정유정이 택시에서 내려 숲으로 간 뒤에 20분이나 지나 다시 태워달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강변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반복할 때 정유정에게서 느끼는 흥분한 기색이 느껴졌을 테지요. 그리하여 정유정의 살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뒤 정유정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녀의 살인에는 매우 치밀한 과정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에게 죽어야 했는가? 두 번째로 왜 정유정은 그런 살인을 했어야 했는가? 물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유정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달은 데에는 특유의 심리가 있고 이 심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앓고 있는 면이 있어 저는 오늘 이러한 심리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유정의 심리는 과거 타진유의 심리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정유정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공무원 시험에 몇 년째 불합격 중이었고 캐디에 지원해봐도 연거푸 탈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유정은 자신이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 문제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유정은 영어에 재능이 없었고 이것은 정유정에게 커다란 패배감, 무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못 가진 걸 가진 유능한 또래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소한 것이었습니다. 즉, 정유정은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높은 현실,
높은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런 자신의 시도를 무시하는 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거부하지도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열패감을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 갖지 못한 걸 너무 쉽게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래를 향해 해치는 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타진요 사태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한때 타블로가 학력 의혹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픽하이 음악을 들으면 타블로는 분명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음악으로 좋아하는 팬들에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타블로가 방송가에서 스탠퍼드 대학교를 조기 졸업한 괴짜 천재의 이미지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것으로 많은 수익과 인기를 얻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블로의 인기와 명성의 한몫을 한 학력을 확인해보자는 취지 자체가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진요 사람들이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타블로에게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타진요의 회원들 중에는 유학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과 또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는 어려웠던 유학 생활이 실패했던 해외 대학 입학을 누군가 타블로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는 것이 거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블로가 자신이 스탠퍼드 조기 졸업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를 더 다니기 힘들어서 자퇴하려는 순간에 찾아갔더니 이미 학점을 모두 이수한 상태였었다는 그 아이러니를 말하기 위함이었지만 타블로와 정반대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기 힘들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거슬리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었다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그 상대를 공격하고 싶어진 것이죠. 정미정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는 영어가 너무 어렵고 영어를 잘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 세상에는 자신과 정반대로 영어가 쉽고 영어로 인정받고 심지어 영어로 돈을 벌기까지 하는 또래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제거해버리고 싶어진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타진요의 유학 실패나 정유정의 공무원 실패 그리고 캐디 실패에 각각 타블로 그리고 죽은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커녕 조금의 인과관계조차 없는 남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자신이 패배감을 느꼈을 때 그 패배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패배감을 전혀 엉뚱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공격하며 해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니게 되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을 공격한 성공한 사람보다 더 높고 우월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 바로 터널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터널 시야란 사람이 어두운 터널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터널의 출구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어두워지는 시각현상을 말합니다. 즉,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주변 이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에는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가 있는데요. 중심 시야가 보이더라도 주변 시야가 이처럼 일그러지고 손상되고 암전이 된 것처럼 꺼져버린다면 마치 좁은 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오직 제한된 시야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주변 시야가 손상되면 실제로 터널을 지나지 않더라도 마치 세상이 좁은 터널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 아무리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더라도 눈앞의 사물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길을 찾는 것도 불편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터널 시야가 심리적으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람이 한 가지 문제나 원인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좁은 시야에 갇혀 그것만 보게 되고 더 넓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청각에 비유하자면 메아리와 같습니다. 반복된 메아리만 들으면 오직 그 메아리에서만 들리는 그 단어만 듣고 사는 것처럼 좁은 시야에 갇히면 그 시야 안에서만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했던 것만 또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만 또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심리적인 터널 현상에 갇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흥분과 분노라고 합니다. 즉 정유정이나 최근 최원종과 같이 자신이 강한 패배감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 터널 시야에 갇혀 있으면 전혀 엉뚱하게도 자신에게 패배감을 안겨준 직접적인 대상도 아닌 자신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적 없는 무고한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우월한 상대를 공격해서 이겼다는 잘못된 승리감에 빠지는 그러한 망상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던 정유정과 달리 최원종은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의 어릴 적의 수재였지만 자라나면서 뛰어난 형에 비해 자신은 나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한 열패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터널 시야에 갇히게 되자 최원종은 매우 잘못된 공격성으로 자신의 무능감과 패배감을 표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터널 시야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쉽게 누구나 터널 시야에 갇히기 쉽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 쉽게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선제 공격을 하듯 자신을 쉽게 부풀리고 그런 것에 자존심이 상한 또 다른 누군가는 터널 시야에 쉽게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터널 시야란 오직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단 하나라는 데에서 나오는 심리적 질환입니다. 방법을 단 하나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리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은 끝나버린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실패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실패를 하게 되면 왜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상대의 생각에서 다시 분석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실제로 있으면서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그것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없나 또 다른 인생의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테마게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내용은 어느 유명한 성악가 가족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가족은 모두 아름다운 목소리를 냈는데 유독 막내 아들만이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았습니다. 가족은 하나같이 아들에게 넌 왜 음악적 재능이 없냐? 라고 타박을 했고 그 어린 아들 역시 가족 모두가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왜 나에게만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걸까? 하고 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막내 아들은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서 가장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노래를 못했지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막내 아들은 작곡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능은 가족이 갖고 있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재능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들이 작곡한 곡으로 가족이 노래를 부르며 끝이 나는데요. 토마시아란 자신만 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 같고 자신만 소외된 것 같고 자신만 탈락된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은 시절이 한 번쯤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미운 오리 새끼 시절을 지나 자신에게 또 다른 경우의 수,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해내고 그걸 실천한 것이었죠. 정유정은 집을 너무 나가고 싶었고 그러자면 숙식이 가능한 캐디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디일을 지원하는 데 집착했고 캐디일에 떨어지는 것에 무척 상처받고 좌절했는데요. 만일 정유정이 집을 나가 독립하는 방법을 캐디일에만 한정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미래를 영어 결핍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을 빼고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더라면 정유정이 터널시아에 갇혀 엉뚱한 상대를 공격하고 세상을 이기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 일어나는 공격적인 사건들 역시 터널시아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